바나나 750개를 섭취했다. 1300시간 동안 식사도 같이 하면서 5kg 빠졌다. 28kg까지 뺄 거다. 바나나만 먹으면서. 오늘부터는 바나나만 먹는다. 28kg 될 때까지. 장난하는 게 아니다. 가슴과 배를 치면 지방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친다. 엉덩이에 뭐 넣었나? 보기 부담스럽다. 오늘은 같이 사는 친구 소개를 한다. 뒤에 나온다. 오늘 바나나 26개 이상을 섭취했다. 아무리 식사 없이 바나나만 먹는다고 해도 어릴 때부터 주변 애들이 벌레라고 불렀다. 짧은 벌레보단 긴 벌레가 좋아서 긴 벌레로 정했다. 햇반 하나 돌리고 참기름 간장 넣고 계란 후라이 얹어서 그냥 입에 쑤셔 넣고 싶다. 김밥에 오징어 초무침 올려서 식도에 쑤셔 넣고 싶다. 철봉 매달리기 12초 성공했다. 오늘부터는 턱걸이 한 개 도전한다. 고지방 우유에다가 제티 3개 4개씩 타서 걸쭉하게 먹고 싶다. KFC 오리지널 치킨에 스위트 칠리 소스 굉장히 많이 묻혀서 씹지 않고 넘기고 싶다. 팔도 비빔면에 삼겹살 얹어서 내 얼굴에 다 부어버리고 싶다. 비빔면 얼음물에 잘 헹구고 소스 남김없이 짜서 비비고 계란 3개 얹어서 1분 30초 안에 섭취하고 싶다. 큰 그릇에 조리퐁이랑 고지방 우유 타서 마시고 싶다. 어릴 때 아빠가 퇴근하면서 은박지에 포장해온 양념치킨 먹고 싶다. 깨소금이 살살 뿌려진 간짜장, 간장 계란밥, 팔도 비빔면에 계란 2개, 조리퐁에 고지방 우유 다 처먹었다.
못 참았다. 1월 1일 첫날보다 더 쪘다. 지금부터는 다시 바나나만 먹는다. 28kg 될 때까지. 다이어트 해본 적 없어 요요라는 걸 몰랐는데 이틀 지나고 나니 5kg가 쪄버리네. 다시 뺀다. 학교 앞에 파는 애들 먹는 컵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아니 채널 이름이 김벌레인데 왜 오리가면을 쓰고 있냐. 네 몸이 왜 그러냐. 라면에 대게다리 넣고 진하게 끓여서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다. 네 배에 보형물 넣었나? 배가 살찐 느낌이 아니라 이물질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허리 꺾고 가슴 배 때리면 지방이 더 잘 보인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79kg까지만 빨리 만들어봐. 장난치지 말고. 네 처음에 꼭 이런 걸 해야 하나? 오늘은 턱걸이 밴드를 얇은 걸로 바꿨다. 조금씩 더 얇은 걸로 바꾸다가 나중에는 밴드 없이 할 거다. 장난하는 게 아니다. 요요 현상 오기 전 몸무게로 다시 돌아왔다. 솔직히 말할게, 바나나 말고 다른 것도 쥐새끼처럼 처먹었다. 이제부터 정말 바나나만 먹는다. 엽기 떡볶이, 계란찜, 쿨피스 다 섭취해버렸다. 87kg 시작해서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85kg라는 게 말이 되나? 네 지금 장난하나? 내일부터는 정말 바나나만 먹는다. 28kg 될 때까지. 오늘부터 정말 정말 바나나만 먹는다. 난 네가 정말이란 단어의 뜻을 아는지 의문이 든다. 28kg 될 때까지. 장난하는 거. 79kg 빨리 찍어라. 누나 결혼식 가야지. 뭘 그렇게 항상 부수냐? 어우, 부담스럽다.
아니 아무리 바나나라도 하루에 27개 먹으면 살이 빠지나? 생각을 해봐라. 오늘 턱걸이는 쉰다. 몸에 알이 너무 많이 배겼다. 82kg 진입해버렸다. 28kg까지 54.5kg만 더 빼면 된다. 야, 무섭다. 이거 어디 급한 일 있나? 아니, 니 살 빼는 거 맞나? 영상만 매일 올리지 말고 살 빼라고. 바나나만 먹는 거 맞나? 듣고 있나? 니 뭐 한대?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 내가 볼 때 네 새끼 살 절대 못 뺀다. 치킨이랑 떡볶이를 처먹어. 오늘부터 턱걸이뿐만 아니라 언덕뛰기, 산뛰기 병행한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마라. 아침 일어나면 산 한번 뛰고 점심에 최저 몸무게 찍었다. 28kg까지 54kg만 더 빼면 된다. 70kg대까지 2kg 남았다. KFC 칠리 소스 그냥 생으로 입에 들이붓고 싶은데 참. 난 네가 무섭다. 뭐 어디 급한 일인가? 과하다. 80m로 언제 떨어지냐? 오늘이 최저 몸무게다. 82kg다. 바나나 섭취를 다시 시작했다. 가슴 배 때리고 허리 꺾는 건 지방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다. 간단하게 말할게. 내일 안으로 뭔 짓을 해서라도 80km로 만들어라. 0.1km씩 뺄 거면 뭐로 영상 찍는데? 28kg 감량도 아니고 왜 몸무게 28kg까지 빼려고 하는지 물으시던데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실험이다. 하루 유산소 30분씩만 했는데도 살이 계속 빠진다. 곧 70kg대다. 조금만 더 빼면 70kg대 진입한다. 제발 위즐 바닐라 피칸 맛 처먹지 마라. 부탁이다. 아이스크림 먹었다. 1.6kg가 쪘다. 제발 좀. 살 빼기는 어려운데 찌는 건 금방이다. 아이스크림 한 통 먹었는데 사실 두 통 먹었다.
결혼식이 있어 12시 지나자마자 영상 찍어둔 걸 올린다. 결혼식 뷔페에서 자제했으나 7세 아동 2명이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섭취해서 참지 못하고 세 그릇을 먹었다. 영상 매일 찍는 이유가 댓글로 저도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턱걸이 도전해볼게요. 같이 하면 상당히 재밌거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청자 96%가 남자인데 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뭔데? 도라이도 알고. 100명 고맙고. 김벌레 몸무게 28kg 될 때까지 여기서 낄낄거리고 놀았으면 좋겠다. 여기 96%가 남자고 고등학생부터 아저씨까지 근육몬들을 몰려와서 운동 압박하는데 그것도 고맙고. 근데 이해 안 가서 물어보는데 이거 왜 보는데? 나는 수염이 거의 나지 않는다. 겨드랑이 털도 희박하다.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힘이랑 근육 성장이 느리다. 에이, 원래 운동했던 분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한다. 내 몸에 근육이 보인단다. 2021년 1월 1일 김벌레 첫날을 보자. 1월 1일 김벌레 첫날 비포 애프터 영으로 찍어둔 근접 영상이다. 니 밖에 안 나가나? 몸이 왜 이렇게 하얀데? 니 배에 이물질 넣었나? 운동했던 사람 몸 맞는 것 같다. 시청자 남자 비율 99%를 향해 수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턱걸이 밴드는 이제 볼 일이 없는데 밴드를 다시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밴드를 댓글로 형 잘 보고 있어요.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한데 그 뒤에 덜렁 그거 하지 맙시다. 부담스럽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김벌레 영상을 틀고 다 같이 봤다고 한다. 수업시간 행방불명돼서 전 학급 반장 부회장들이 상까지 다 뒤지게 한 김벌레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일지는 잘 모르겠다. 바지를 가지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바지는 안 갈아입으시나요? 냄새 나지 않나요? 향기 납니다. 영상 올리면 10초 지나서 영상 잘 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네가 언제부터 좌우균형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겨우 맨몸 턱걸이 두 개 하면서 다시 턱걸이 밴드 가져와서 숄더 패킹 연습한다고 깔짝깔짝거리고, 네 지금 장난을 하나? 니 자꾸 뭘 먹는데 살이 왜 계속 찌는데?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냐고 묻는 분들 있다. 그냥 벽지에 두 가지 회색 발라진 거다.
아까게는 2019년 6월 9일 김벌레다. 저때부터 감량을 시작했으나 퐁퐁이다. 방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봉봉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보통 30분에 5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한다. 태권도 갔다 와서 애들이랑 타고 30분 지나도 할머니가 10분 정도는 보너스로 주셨다. 잘생겼다고. 타다가 힘들면 주전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탔다. 여기도 그냥 퐁퐁이다. 기분 안 좋고 뭐 같은 일 많아도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타고 가면 된다. 가장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 김승현님의 스킬 중 하나가 브라질리언 킥이다. 잘 모르지만 하단을 차는 척 하다가 무릎 관절을 돌리면서 상대의 머리를 파괴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고 꽤 괜찮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변화 과정을 올린다. 브라질리언 킥. 오늘까지만 장난친다. 어디 있게. 잠깐만 스탑. 집골이다. 청소는 깨끗이 하는 편이다. 근데 최근 대부분의 시간이 촬영 편집하는데 다 녹았다. 오후에 일보고 들어와서 운동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저녁 늦게 복싱장까지 가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 근데 니 지금 머리 쳐받고 바로 앞에만 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 발자국 뒤로 백해봐. 2021년 1월 1일 김벌레 왜 만들었는데? 30살 먹을 때까지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한 니가 조금씩 레벨업하는 거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 시간 없어서 운동조차 제대로 못하고 레벨업 조금도 못했는데 영상을 꾸역꾸역 올려. 짜파게티 비빔면 레시피. 니 지금 돌았나? 어떻게 할래? 그만할래? 오늘부터 다시 한다. 비겁하게 관심 없는 척, 쿨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무서워도 나가서 보여줘라. 증명해라. 스윙스처럼. 데이 80. 5일 뒤에 온다. 친구들이 집에 바나나 84개를 보냈다. 그리고 대구 사는 한 살 많은 친구 지민이가 팔꿈치 아프다고 한 걸 듣고 보호대를 보내줬다.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 팔꿈치 보호대를 보내줬네. 고맙다. 로멜 아트님 작품이다.
태어나서 그림 선물을 받아본 게 처음이다. 액자로 만들어 3분 동안 쳐다봤다. 벽돌이 왜 여기 있어? 이걸 잡으면 되겠다. 요즘 동네에 배경음악 묻고 다니는 애들이 많더라. 어디 있을까? 여기 한 명 잡았다. 옮겨라 상수야. 바나나 14.3kg 보낸 놈 잡는다. 미친 듯이 먹어도 반 썩어 버렸다. 팔꿈치 무릎 보호대 고마운데 인라인 스케이트 보호대로 보낸 놈 잡는다. 몸을 움직이려고 온갖 자기개발 서적이랑 유튜브로 전환길 쓴소리, 조나무 쓴소리, 모든 쓴소리를 다 찾아봤었다. 그런데 볼 때만 피가 끓어오르고 한 시간도 안 돼서 간짜장 시켜 먹으면서 1박 2일 시즌 1을 보고 있더라.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가고 도파민의 노예가 돼버렸다. 잠자는 시간 빼고 깨있는 시간 내내 도파민이 게임, 음식, 도박을 통해 분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체했는데도 멕시칸 양념치킨을 시키고 있더라. 그런데 겨울 얼음장 물줄기 속에 몸을 넣고 차가운데 차가워서 뒤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차가운 것, 차가운 것, 차가운 것, 차가운 것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떨지 않고 몸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했다. 그 후 영상 편집 강의를 듣든 운동을 하든 전보다 하기 싫은 감정이 많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뜬구름 잡듯 추상적인 게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명확하게 경험치가 오르는 게 보이더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근데 이거 사실 뜨거운 물 받아서 했다. 이제 그냥 말하려고 한다. 나는 사실 금수저다. 집에 분수가 있다. 아이, 밥 한 그릇 잘 먹었다. 첫날의 김벌레다. 나도 오랜만에 본다. 무근육 배불뚝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운동을 해왔다. 솔직히 말하면 어깨, 팔꿈치, 무릎에 데미지가 꽤 쌓였다. 시간의 방에서의 하루는 현실에서의 5일 정도의 시간이다. 방에서 하루만 쉬고 오겠다. 문 좀 열어줘봐. 여기 사고 난다. 빨리 열어줘. 너무 오래 있었다. 근데 그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 왜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냐고. 내가 빠꼼이라서 이런 건 잘 구분하는데 수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여기처럼 믿음을 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경우는 드물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말이 되나? 학생에서부터 국가대표까지 운동 피드백을 주고
수능을 본다니, 고3, 재수생, 삼수생, 서강대생, 연대생, 고대생, 서울대생 모두 메시지를 보내서 도와준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난게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다. 한 가지는 약속할게. 끝까지 할게. 뭐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조만간 작은 선물 줄게. 그런데 진짜 미안한데 시간에 방 그런 건 없다. 5일 동안 잘 놀았다. 아띵 배럴. 사장님, 밥한 그릇 잘 먹습니다. 예. 아, 잠깐만. 오늘부터는 변화에 집중한다. 장난 그만 치고. 28kg 될 때까지. 인생이 낙이다. 맛있게 먹은 거 친구들 데려가서 반응 보는 게. 밥 한 그릇 잘 먹습니다. 뭔데?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세트 먹었나? 진짜 안 마셨나? 고개 들어. 아침 공기 좋지 않다. 운동량은 늘었는데 몸무게가 늘었다. 사실은 타코야키를 좀 많이 먹었다. 아!
우선순위를 대 옆에 있지 말라 했잖아. 1kg가 왜 늘었는데? 니 뭐 먹었네? 대답해. 몸에 전기가 너무 쌓였다. 대형 시소다. 오른쪽에 있는 물은 68.2kg다. 나중에 체중이 68kg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기울 거다. 폭포네. 경치 좋은데 근데 왜 폭포 바닥에 물이 없는데? 저 김벌레 아이가 니 꿀 왜 마시는데? 야, 여기 너무 깊은데. 뭘 보는데? 다른 게 아니라 몸 내구도가 10분의 1까지 떨어진 부위들이 많다. 5개월 동안 신나게 놀았다. 근데 지금은 일단 몸에 난 불부터 꺼야겠다. 근데 여기 너무 깊은데. 일단 물 들어가기 전에 바지부터 벗어. 머리 벗어. 자, 놀고 갑니다. 20일 지났다. 잠깐만. 5점 있고. 니 뭐 돈 받으러 가나? 화이팅입니다. 아이디어도 다 떨어지고 그냥 대충 인트로 해야겠다.
지코바 치킨을 3일 연속 흑미밥에 비벼 먹었더니 살이 쪘다. 뭘 봐? 아이, 3일 연속 치킨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일주일 동안 폭식을 했다. 지코바 치킨에 흑미밥 비벼 먹고, 퍼먹는 아이스크림 먹고, 라볶이에 코카콜라까지. 왜 안 나오지? 충혈이 막혔나?